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입니다. 비염 환자들은 코막힘, 가려움, 재채기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비염 환자들의 몇 가지 궁금증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민지영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염은 코 증상뿐만이 아니라 수면을 방해하고 다크서클까지 초래합니다. 이 비염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비염의 치료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을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는 거죠. 회피요법이라고 하고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치료 방법은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요법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염 증상 중에서 코막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한테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그 원인이 되는 특정 항원을 환자분의 몸 안에다가 아주 소량씩 반복적으로 주입해주는, 그래서 그 원인 항원에 대해서 내가 거부감을 덜 일으키게 하는 그런 치료요법이 있는데 그걸 면역요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실제 비염 환자거든요. 그래서 비염 스프레이를 굉장히 많이 뿌리는데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비염을 치료하는 스프레이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약제인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사용을 하는, 의사가 처방을 하는 치료 용량 내에서는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확률이 거의 낮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경고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은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비염 환자분들한테 1차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을 하는 약제가 이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4에서 한 8주 정도 치료를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증상이 좀 조절이 되면 그 후에는 조금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네.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중에서 네. 코막힘 증상을 아주 빠르게 해결해주는 그런 약제가 있어요. 네. 그게 비강내 국소 충혈 제거제라는 약제인데요. 네. 혹시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네, 수 있는데 저도 참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맞습니다.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한 5분만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약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반드시 의사의 판단 하에 급성기에만 짧게 사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 약제를 한 3에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쓸 때는 반동에 의해서 약물성 비염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물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수술로 완치할 수 있나요? 정답은 노입니다. 그 비염 중에서, 비염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특히 코막힘을 호소하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서 합이갑계라고 하는 코 안에 구조물이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 합이갑계의 부피를 줄여주는 그런 수술인데요. 뭐 요즘은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다든지 뭐 미세 절삭기라고 하는 그런 수술 기구를 네. 이용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로 완치, 모든 비염의 증상을 다 좋게 할 수는 없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코막힘 증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합이갑계가 부어있는 그런 소견 말고 비중격 만곡이라고 해서 오른쪽 왼쪽 코를 나누고 있는 벽,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비중격 만곡증을 같이 네. 교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해야 완치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지만 비염은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완치라고 하면 어떤 적정한 기간에, 충분한 기간에 약물 치료 내지는 수술을 통해서 네. 다시는 그런 증상으로부터 괴롭지 않게 네. 해드리는 건데요. 비염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네 가지
치료 방법을 네. 이용을 해서 적절히 환자분한테 네. 맞게 이용을 해서 증상을 조절하면서 지내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임신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임신한 다음에 비염이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요.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비염 증상에도 역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이 있겠고요.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의 대표적인 게 실험수를 이용해서 비강을 세척하는 거예요. 실험수 세척은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효과 면에서 뛰어나서 제가 네. 임신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네. 그 알려드리는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하루에 한 2, 3회 정도 네. 비강내를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비염 증상 중에서 이제 코막힘 위주로 네. 심한 환자분들은 주무실 때 머리를 조금 높게 하는 자세로 주무신다든지 또는 숨쉬는 길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보조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구들을 이용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 임신 첫 12주 내에는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또 일부 그 경구 항히스타민제 또는 비강 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네. 안전성 면에서 아직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어서 네. 사용을 좀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꼭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지영 교수와 함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진단, 치료, 꾸준한 노력으로 환자들이 비염의 고통에서 벗어나 코로 숨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경희의료원 닥터 건강 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